철권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1차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이 짜야 합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구하기에 모든 정당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또 정부가 공황 상황을 자초했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박시영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상황이 지난주 이 시간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정치권이 지금 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고 또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고 네.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저는 이런 질병에 관해서는 정치인들한테 뭐 의지할 곳이 아니라 당연히 전문가인 의사협회나 이런 전문가 단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폐렴, 이 병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 말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걸 이제 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들한테는 오히려 국민들이 따갑게 심판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하야나 마찬가지일 거다. 그리고 이제 정쟁을 좀 자제하고 네. 제도적인 문제점, 법적 뭐 예를 들면 미비점,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좀 차분하게 발빠르게 네.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쟁을 자제하고 두 분 말씀하면 들으면 전문가들 전문가 집단 신뢰하고 네. 지원할 게 있으면 찾아내고 네. 정치권이 네. 먼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교단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천지 교단을 포함해 철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구 경북 시민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한교민,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교민을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의 안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도 국회에서 속도를 네.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감염법 3법이라고 일컬어지고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감염법을 검사, 감염병이 걸린 분들의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강화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이 부족 시에 뭐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좀 확대하는 이런 네. 어떤 법안들이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26일 날 검사 왜 31번째 환자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이상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예. 저 벌금형에 예. 네. 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보다 좀 과하게 네. 중하게 다스리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상임위는 통과했고요. 네. 26일 날 법사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야 간의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달 말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꾸 이렇게 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 정부 경향이 있어요. 여당에 네. 특히 뭐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처벌을 바로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안 처리 처벌한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건 후순이라고 보는데요.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31번째 확진자, 이분이 31번 환자가 아닙니다. 확진자죠. 31번째로 확진을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발병일을 보면 7일 아니면 10일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데 신천지 교인들 사례를 보면은 7, 8, 9, 그리고 15, 16, 17의 피크가 있는데 유사 시기에 여러 환자들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분이 어떤 초기 환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슈퍼 감염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슈퍼 전파자가 아니라고 네.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면 네. 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일부러 뭐 감염을 했는데 내가
전파하겠다 해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그래서 네, 네. 저는 이렇게 자꾸 처벌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네.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의 정쟁을 그만두고 정말 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뭐 여야가 뭐 나와서 먼저 얘기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대로 얘기하고 뭐 시장은 시장대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아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이 사람 좀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네.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의 방침을 좀 따라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뭔가 지침을 내리면 따라주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어요. 메르스도 겪어봤고. 근데 지자체가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라 네. 연일 브리핑을 하는 건 이제 질본이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에 근데 뭐 서울시장 저 경기지사까지 나서서 막 긴급 브리핑 이런 좀 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했으면 물론 네. 그렇게 되고 있지만요. 네. 미래통합당 오늘 또 정부의 책임론 거론하면서 정부에 대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 그 3대 재앙에 이어 이제 보건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1차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이 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쟁 중에는 총질하는 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사태가 수습된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거든요. 좀 진정 국면에 들었을 때 저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시기에 저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혼란만을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이 오히려 정쟁에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 두세 번 보수 진영의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럼 또 방금도 저 심재철 원내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정부 때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국민들이 뭐 평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들 들어보면 여론조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초기 대응이 어떻느냐 하면 국민 다수는 상당히 잘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건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신천지 문제가 지금 터져갖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럴 때 정쟁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대구가 어떤 동네입니까? 가장 그 지금의 그 미래 통합당의 가장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합심해서 해결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뭐 박수받을 일이죠. 신천지 이발이다. 이거는 저는 원인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네. 일단 뭐 거기에 있는 교인 일부러 걸리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거기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신천지 발로 커진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일단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냐 이런 상실감만 남았다. 또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에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였다. 이 얘기는요. 2015년 6월 22일 메르스 사태 한 달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달 만에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가? 그거는 정부에 대해서 더 잘 알아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야당이 뭐 무조건 하고 정부를 탓하면서 이걸 정쟁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해석보다는 네. 정부가 더 잘해야 국민들이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고 확진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그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뭐 야당이 네. 할 수 있는 거 했다. 이 사진 한 장 보면서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건 네, 황당한 발언들이 네. 이어지네요. 예. 이건 이제 아마 대구의 예비 후보인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네. 이 감염병은 과거로 보면 역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역병을 그 정치 도구로 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저는 저 후보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이 알아서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 한 장의 사진이 다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도 진보도 집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당의 목표가. 집권하려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이겨냅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메시지가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그렇죠.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지난 13일에 대통령께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17일에 이해찬 대표가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심지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네. 추미애 장관은 국제사회가 한국 방역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종식이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나 좀 빨리 네. 정부가 성급하게 이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었나. 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도할 정도로 대응을 해라.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빨리 이 종식을 좀 말을 네. 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게 뭐 선거에서 이용한다 만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서 공교롭게 이제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한 거는 상인들 앞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상생활로 돌아와 주세요라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상인들 앞에서 한 네.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도 한국 대응에 대해서 방역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도 국민들이 이제 초조할 텐데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신천지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교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신도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들을 네.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네. 좀 지켜보고 정부가 하는 방향에 맞게 좀 시민들의 협조가 더 중요할 때이니까 그런 쪽으로 모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추경 관련해서도요. 네, 추경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1년 예산을 잡아놓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한 해 예산을 쓰다가 무슨 일 생기면 큰일 생기면 특히 천재지변 돈을 예산을 추가로도 확보하는 건데 여야 의견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다가 오늘 조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추경 편성이나 혹은 예비비의 적각 투입 등 지역민들에게 이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물론이지만 지역에 얼어붙은 경제 함께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위원장님들은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기반 보호와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을 빌미 삼아서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라면 당장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미봉책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직시하십시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고 정부 여당도 이런 추경의 필요성은 아마 절감하고 있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가짜 코로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 당에서는 이거를 유추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의 미래통합당 의원분들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분명하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 조금 잦아들었기 때문에 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반전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 추경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야 뭐 간절한 것 같고 네. 야당 쪽에서도 좀 그런 입장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네. 이제 뭐 메꿔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것도 사실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돈이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나오는 그런 돈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여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세목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공개를 해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하니까 이 추경이란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치료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돈을 먼저 넣어가지고 이거를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세금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설명이 뭔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부가 어디 정부가 있습니까? 어떤 정권도 그렇게 얘기하는 정부는 없어요. 지금 이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여야가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서 추경안을 발표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짜야 되는 정부가 짜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두 달 이상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관광업이나 여러 부분들이 직격탄을 더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추경하자는 거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짜면 정부에서 거기 뒷받침한 예산을 낼 거고 꼼꼼히 따져서 필요한 네. 예산을 네. 쓰겠죠. 추경에 있어서 이거 지금 네.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매출액을 보존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한테 매출액을 보존하면은 그게 지금 바이러스가 중단이 됩니까? 확산하는 게 중단이 됩니까? 지금 추경 예산이 뭐 추경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하면은 거기 어디 들어가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정부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제적인 조치로 추경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왜 이런 방역을 못했느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제가 얘기예요. 제가 말을 그런, 하는데 네,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네, 먼저 시청자가 네. 듣는 겁니다. 이게 네. 시청자에 대한 얘기예요. 제에 대한 네.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추경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줄 때 국민들이 동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확산에 대해서 정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마 자영업자들이 보면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슨 만드는 병도 아니고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예를 들면 건물주들이 싼 가격에 임대료를 낸다면 낮춰준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모아져서 추경안이 되는 것이 마치 무슨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구체적 예산도 없이 금액을 뻥 때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알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아니 추경에 대한 목적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의 목적이 네. 코로나 19 확산 방지라면은 그거에 맞는 대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래서 대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확산 방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돈을 쓰면 이 확산이 중단된다. 아니면 뭐 치료에 돈이 들어간다.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우선에서 추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 상한을 네. 보전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19가 잡힌다. 그런 인과관계가 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메르스보다는 지금 지난 정부 때 메르스보다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뭐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판단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네. 다 잡아야 돼. 코로나도 잡아야 하고 위축된 경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안을 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메르스 때는 추경이 한 11조 원 정도 됐더군요.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박원순 시장이 오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 서울 시내 큰 집회들을 불허했어요. 그럼 이제 3월 1일인가요? 태극기 집회 이런 것도 쉽지 않아졌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이는 게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의 우려인 것 같은데요. 그럼 비슷한 곳에 뭐가 있을까? 뭐 경마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집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것보다는 네. 지금 이 군중 밀집 시설인 이런 곳은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선해서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집회가 뭐 우선이냐 마느냐 저는 이거는 좀 다음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로 같은 경우가 지금 확진자 6명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종로 구민들이 네. 민감할 텐데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다고요? 이게 집회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관 가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집회 주최 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공화당 중심으로 태극기 부대가 하는데 네. 저는 황교안 대표도 한마디 한다고 봅니다. 뻔히 아는 분들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그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들이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우리공화당도 아마 거기는 이제 의원에 관해서 네. 당원들 행사를 강행할 계획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례의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아시는 것처럼 미래 이름이 저도 헷갈리네요. 미래통합당이 비례정거의 자매정당,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의원분들이 지금 당적을 많이 옮겨갈수록 아시는 것처럼 투표용지에서 위에 번호를 받습니다. 잘하면 3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의원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세 번째 의원수가 어디냐? 지금 저 어디입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신당하고 민주통합당이 네. 민주평화당이 합쳐져 있는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합친 그 호남권 의원분들이 지금 한 20석 가까이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석은 되면 번호 3번 정도는 정당 투표 용지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만든 목적이 그거였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가 비례의원분들이
기존 자유한국당이죠. 비례의원들이 한 16분 남아있는데 이분들을 전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제명하면 되는 겁니다. 당적을 바꿔주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뭐 언론을 통해 나오니까 설득력 있다 했는데 자 민주당 반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일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투표 용지에서 가짜 정당이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0명 넘는 의원을 가짜 정당으로 위장 전입시키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 60억 원 이상을 가로채겠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무례한 정치 파괴 행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비슷한 예를 찾아보니까요. 네. 6.13 지방선거가 있더라고요.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 라는 제목의 선거 네. 공고물을 뿌렸더군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도지사를 선택하겠다는 당신 혹시 정당 투표는 결정하셨나요? 제대로 된 야당을 키워 도지사가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당 투표는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의 표를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당 투표에 대해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나온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맞는 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그 만들어졌고 네, 네. 선관위도 허락을 했고 여기에 비례의원들을 좀 뭐 꼬아준다고 할까요? 보낸다고 할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 미래통합당과 지금 비례정당 네. 이정례 저도 뭐 이름이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간에 보수의 가치를 하나로 해서 네. 이분들이 모여 있다면 이것은 뭐 어떤 정당이 됐던 간에 이 정당법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원래는 이제 불출마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쪽으로 보내겠다. 원래 네. 이제 계산을 그랬는데 불출마한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안 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불명예스럽다고 본 거죠. 김영우 의원 이런 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계 은퇴하는 입장에서 네. 물론 꼭 다 정계 은퇴는 아닙니다. 한번 쉬고 다음에 네. 또 정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는 저항감도 꽤 있을 거다. 네. 내부에 비례대표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네, 것도 아니고요. 제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가야 돼요. 네, 저 당에 네. 입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제명까지는 가능한데 네. 출당 조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또 괜한 수고 하는 거고요. 네. 네, 20석을 넘겨야 되는데 네. 물론 지금 뭐 호남권 그 정당이 제대로 만들어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금 그 호남권 세 개 정당, 대한신당 등.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젖바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오프닝에 네. 민주당 걱정이 돼요. 네. 네. 오늘 또 기자들이 물어본 걸 제가 이 녹취록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검토한 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은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러자 무소속 네. 손혜원 의원이 깃발을 든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집토끼를 잡지 못하면 민주당은 이번에 망합니다. 집토끼 민주당 당원들을 45%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민주당은 끝입니다. 당신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총선을 도울 겁니다. 이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그 선거법을 개정을 해놓고 났는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그 이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저 무리들이 지금 비례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싶은데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 한번 여기에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저 먼저요. 네. 자, 미래한국당이 몇 석쯤 얻을 걸로 보세요, 비례를. 미래한국당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20석 이상 얻을 수 그래요? 왜냐하면 네. 30%를 득표를 만약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다른 정당의 득표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 이상. 아니, 오늘자 여론조사를 봐도 25%로 나와요. 민주당이 33%로 만약에 잡으면 17석.
17석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부동층에 안 들어 있으니까 합치면 30%까지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 이상 정당들이 많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투표를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산해 보면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보통 5석 정도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최소한 15석에서 15석 차이가 납니다. 네. 젖바둑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민주당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손혜원 전원 얘기를 했는데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과거 네. 이제 민주당은 있었지만 저 얘기가 지금 이제 사람들 고민하는 점은 뭐냐면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원내대표께서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일당이 되면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진보층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발끈했고 경각심도 있고 위기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성정당 문제를 과거에는 좀 미뤄놨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있고 결국은 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자발적인 어떤 지지자 그룹들이 나서서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 만들어질 거다?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이 손혜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챙기자 이런 것 같아요. 네. 제가 1월 9일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 민주당 인터뷰가 있는데 선거법이 잘못됐으면 선거법을 바꿔서 정상화해야지 한국당과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코미디다. 정당 정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 한국당 꼼수의 전공법으로 대응한다. 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을 희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당의 꼼수를 알려서 지역구 선거에서 심판받도록 해야 된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내부에서 위성정당 얘기가 나온 건 농담 수준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 여러 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선거법에 네. 관련해가지고는 이 민주당 입장은 명분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제로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게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손혜원 네. 의원의 발언은 이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운을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주도적으로 네. 못 만들 겁니다. 그동안 한 말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제 이해찬 대표는 아니 우리는 안 만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봐보세요. 민주당 지지층 가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만들어지길? 지지층 여론조사에 네. 보면 비례투표 누구한테 할 거냐 하면 한 80%는 민주당이면 20% 정의당으로 갑니다. 네. 그중에 아까 80% 민주당 찍었던 사람 중에 일부는 그런 자발적 지지구로부터 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자, 후보를 네. 낸다고 하면 또 의원이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7번, 8번 받아요. 민주당 그렇죠. 후보가 결국 네.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의원 꼬주기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 네. 의원 중에 그리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면 그렇게 하면은 당이 만드는 거죠. 네. 후보자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비례대표 정당 투표 기호가 이제 뒤로 7번, 밀리게 8번 되면 그런 식으로 네. 가겠죠. 유권자들이 찾기가 아니, 쉽지 않아집니다. 후보자를 누굴 낼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비례정당에 네. 있어서 아니, 거기는 민주당을 기호, 그거는 한다면 민주당의 민주당을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봐야 그 사람을 뽑는 거죠. 아니더라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공천 떨어진 분들도 오실 수 있고. 네. 자, 시간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 탄핵안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틀 동안 탄핵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그 검찰 관련해 이번에 하명 수사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법적 위반 여부가 나오면 총선 지나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걸 꺼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이거 비판드리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법 발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이런 문화가 성숙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좀 주기 때문에 저는 심재철 의원한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요. 네, 이거는 우리만 당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 못하는 것이 저는 깔려있다고 보고요. 지지자들한테 어떻든 복수심이나 적개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결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은 것 또한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